자짜 진지 자짜 공지기 자짜 궁지 자짜 용감 왜 불러 아 뒤뜰에서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냐 보았지 어쨌냐 이 이모이 늙어서 몸을 살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용감까지 용감 왜 불러 뒤뜰에서 빨래하던 장모님을 보았냐 보았지 어쨌냐 이 이모이 늙어서 몸을 살려고 먹었지 잘했군 아니 그걸 잘했어. 먹어버리면 어떻게 먹어버리면 노래나 말고 왜 그래 일로와 일로와 뒤뜰에서 빨래하던 장모님 밥때문에 처음에 병아리고 세상에 그걸 몸보심하려고 처먹냐 동창호 이 마이크 소리 안나 하이집 노래 할 때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먹었다며 노래하다 보니까 엉겹길에 먹었지 엉겹길에 장모님을 왜 먹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 식인종이야 이 노래 가사가 먹게끔 된 노래야 이게. 뭔 가사가 먹게끔 돼 있어 바꿔서 해 바꿔서? 내가 노래를 먼저 할 테니까 너 뒤따라와 불러 선창후차 불러 해. 불러 시작 사찌기 자짜 진지기 자짜 공지기 자짜 궁지기 자짜 영감 아 왜 부르냐 뒤뜰에서 빨래하던 다정부를 보았냐 아 봤지 어 어땠냐 안 먹었지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어.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코미디를 하더라도 덜 매맞고 코미디를 해야지 사람을 놀리냐 이 새끼야 아따가. 놀려? 그 말하는데 사람을 때리냐 말이나 끝난데 때려야지 사람이 말하다 매맞고 뭔 말 이렇게 많어 아이고 두 대씩이나 연타로 때려보는 사람이 놀리는 거 놀리는 코미디를 하다 알았어 기다려봐 아이고 나 때릴래 빨리 때려 멍청한 놈아 내 맞는 사람 기다리기가 얼마나 초조한데 뜸을 들여 이게 뜸이 어딨어 이거 뜸 들였지 아, 사람이 몸에 뜸을 다 골병 들였어 골병 들였어 골병? 이게 응? 조그만 게 배산이 맷집도 좋아 맷집도 좋아 아이 맷집이라면 알았어 네가 안 좋다 일어난다고 안 맞는 거 안 일어나 이제 그만하자 오늘 박수 안 나고 돌아버리겠네 이게 열심히 하니까 박수가 나오잖아 나 사람 때리고 박수 받아보기 또 처음이네 맞아 꼴기 싶은 게 꼴기 싶은 게 문제냐 병신아 돈 버는데 너 내가 하나 먹었지? 어 너도 하나 먹고 마음대로 해 먹으면 되는 거야?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먹어 알았어 불러 불러 시작 사찌기 자짜 진지 자짜 흔지기 자짜 공지 자짜 영감 아 왜 부르냐 뒤뜰에서 빨래하던 영천 연말 보았냐? 아 봤지 어 어땠냐? 이 몸이 늙었냐 몸보 영천 연말 우리 엄마네 우리 엄마 평균 무식하게 무식하게 배마 꽂는 놈 인원밖에 없어 어이가 없다 진연말에 여러분들 많이 웃으신군요 예. 오래 사시고 건강하고 좋대요 건강해졌습니다 예, 많이 예, 웃으시고 예, 예. 프로스마트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예, 많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디워라는 영화로 해서 1천만 명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감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 요즘 디워2를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그 바쁜데 오늘 특별히 또 왔습니다 아, 세계적인 영화감독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코미디언 심영래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서오세요